이른 저녁 퇴근길, 집으로 향하는 아빠 송창순 씨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아버님 이제 퇴근하시는 분이세요? 예, 이제 퇴근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신데요. 예, 빨라. 빨리 또 가시는 누가 따로 있어요? 네, 어머니하고 아기가 이제 혼자 있을 때 하면. 현관문을 열고 아이의 안부부터 묻는 영락 없는 딸바보 아빠입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창순 씨의 사랑스러운 딸 수혜가 아빠를 반갑게 맞이하죠. 집에 오자마자 가족들의 저녁 식사부터 챙기는 창순 씨. 그리고 식사 후 설거지까지도 직접 합니다. 어머님하고 애기만 집에 있는 거예요? 예, 예. 아, 저 왜 예, 애기 엄마는 없어요. 아, 지금 같이 안 예, 같이 안 살아요. 아빠! 딸 수혜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창순 씨. 여느 엄마들보다 딸을 더 살뜰하게 챙기는데요. 수혜와 창순 씨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거의 한 만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힘든 것보다도 우리 애기한테 미안하죠. 우리 아이의 권리를 찾아주지 못해서. 네 살 된 수혜는 아직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입니다. 동사무소에 갔을 적에 수혜 엄마가 이혼하고 300일이 안 지났다. 예, 이혼 후 300일 그게 걸린 거예요. 이게 왜요? 못 받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전 남편과의 법적인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이 조산으로 태어난 수혜는 엄마가 집을 나가자 미혼부 자녀가 됐는데요.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아기들을 다 전부 다 유령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이 돼서 집 나간 엄마의 동의 없이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주민등록번호조차 없는 수혜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걸 증명할 방법은 오직 이 출생증명서 한 장뿐. 이게 시에서 준 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네, 관리번호. 병원은 갈 수 있는데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거. 주민번호가 아니라요? 네, 그렇습니다. 딸 수혜를 남겨두고 아빠가 혼자 외출길에 나서는데요. 딸을 위한 마스크를 사러 근처 약국으로 들어가는 창순 씨.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창순 씨가 빈손으로 다시 되돌아 나옵니다. 멋쩍게 웃는 아빠, 무슨 일일까요? 네. 출생신고가 안 되고 관리번호로 이제 가지고 있는 아기들조차 이 마스크를 구입을 못하는 거예요. 병원을 이제 가도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장차 아이가 먹고 저기 한번 학교도 가야 되는데 아기 데리고 놀러 가지도 못해요. 못 가요. 주민번호 없어서 아예 어디 차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아프면은 제일 먼저 아프면은 그게 고생이니까. 수혜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관할 시청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출생신고를 못하는 경우고 아빠가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니까 그래서 저희가 출생신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경우는 법원에서 허가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가 오면 아 선생님 이거는 법원에 가서 허가받아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죠.